안녕하세요. 별별비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바로 그 유명한 명작 중 명작, 바로 영화 배너입니다. 배너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해에 완성된, 그리고 개봉된 작품인데요.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배너 하면 영화를 잘 모르시거나 잘 즐겨보지 않으시는 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명작 중 명작이죠. 예. 무려 아카데미 11개 부문 수상하셨고요. 거장 윌리엄 와일러 감독님께서 연출을 맡으신 그런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무려 세트 제작만 2년이 걸렸고요. 그리고 이 영화를 준비하는 데만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. 촬영 기간은 무려 1년이 걸렸고요. 그다음에 출연자는 무려 10만 명입니다. 물론 엑스트라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.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.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시죠. 그리고 제작비만도 그 당시 이러한 제작비가 투입되기가 굉장히 힘든 금액인데 무려 1,5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작품입니다. 그 당시 영화, 종교 영화가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에서는 크게 빛을 본 영화가 한편 있었습니다. 바로 영화 십계입니다. 십계는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저도 물론 보았습니다. 보았는데 이 영화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히트를 하고 흥행을 합니다. 물론 흥행을 하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무시하겠죠. 예, 엄청나게 성공을 하죠. 이를 보고 MGM사,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영화사죠. 이 회사가 10개의 그 대성공을 보고 샘이 나고 질투가 났겠죠. 예, 그래서 경쟁 회사이니까 모든 것을 겁니다. 그래서 배너라는 작품이 탄생이 되게 되죠. 그 당시 1,500만 달러라는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. 이 돈을 들여서 만약에 이 영화가 그 당시 배너라는 영화가 히트하지 못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못했더라면 MGM사는 그 당시 아마 파산했을 겁니다. 그러한 과감한 무리수를 승부수를 걸고서 탄생된 작품이 바로 시대의 명작 중 명작, 배너입니다. 이 영화는 이후로도 꾸준하게 재개봉 또 재개봉, 진짜 여러 번 재개봉을 하였고요. 그리고 3년, 4년 전에 리메이크 작품이 영화에 또 개봉을 하였습니다. 물론 원작보다는 완성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원작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좀 비교를 한다면 원작의 감흥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리메이크작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뮤지컬로도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. 배너 하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. 그만큼 시대의 걸작 중 걸작이죠. 이렇게 배너가 히트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. 그만큼 공을 들이고, 정성을 들이고, 제작비를 들이고, 철저하게 검증을 마치고, 철저하게 준비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, 그토록 큰 영광과 그토록 큰 아카데미 수상식, 시상만 무려 최다 부문 11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생각됩니다. 그 이후로도 뭐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극장에서 못본 사람들, 그리고 그 당시 그 영화를 못 보거나 몰랐던 분들도 지금까지도 케이블 방송에서, 그리고 안방 극장에서 여전하게 방영해주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.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뭐니 뭐니 해도 전차 씬이죠. 그 경주 씬이, 전차 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그 장면 씬은 전차 경주 씬은
리메이크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. 정말 감동적이죠. 예. 정말 스펙타클하고 리얼리티합니다. 굉장한 멋진 정말 실감나는 부분이죠. 리메이크 작품에서도 그 전차 씬을 찍기 위해서 그 배우 배너 역을 맡은 헐리우드 남자 배우 케난 배우 잭 휴스턴은 실제로 이것을 배웠다고 합니다. 몇달 동안 배워서 생생하게 화면에 담기 위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했다고 합니다.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래서 그렇게 생생한 장면이 영화 스크린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리메이크 작품도 참잘 보았고요. 그리고 상영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길죠. 저는 얼마 전에 이 작품들을 두 작품을 다 보았습니다. 길고 길지만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도 없었고요. 너무나 감동 깊게 잘 보았습니다. 만약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보았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걸작 영화입니다. 종교를 떠나서,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,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보셔야 할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. 너무나 감동적인 작품이고요. 자신을 배신한 한 친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생생한 영화인데요.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믿음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. 굉장히 감동적이고요. 나를 배신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?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볼거리가 너무나 많고 화려하고 정말 많은 출연진들이 출연하였고 그리고 연출력이 빼어나고 어떠한 종교관, 그런 세계관을 떠나서 누구나 볼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배너 꼭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.